오늘 해방시키시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이란 낱말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해방. 그 이유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공산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부자유에서 해방을 받아 본 사람들만이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해방으로만으로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방만으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인간 개개인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죄악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에게 참다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참다운 해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 증명이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인간을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시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먼저 인간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디에서? 죄책감에서. 아멘이 될지어다. 이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자학하면서 절망에 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앞날에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슨? 안 들려. 죄의 삭슨? 로마서 몇 장?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죄 중에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또 죄 짓고 아침에도 죄 짓고 자다 말고도 죄 짓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죄책감을 그 어떤 종교나 육체적인 수련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모두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버림받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거를 해줍니다. 아멘.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허물어 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청산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시며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억압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증거가 됩니다. 뭐의 증거가 돼요? 치유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는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처럼 질병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 치유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보혈을 통해 질병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릴 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에서의 해방의 증거가 됩니다. 어디에서? 저주에서. 저주에서 해방. 인간은 저주에 매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저주에 눌려 사는 것이 인간의 정황입니다. 누가 이런 정황을 처한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저주를 속량해주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람은 그 보혈의 공로로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참 자유 안는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누르며 살아가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절망을 청산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은 죽음의 절망의 메인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고 영생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절망을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 이거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을 받고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참 자유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헛되이 받지 마세요. 아멘. 네?
예수님의 보혈은 공로로 우리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속의 증거가 되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피의 뭐요? 언약이기 때문에. 옛부터 피로 맺은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 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셨으며 또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된 겁니다. 자, 난 아버지의 친자녀다.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과 형제의 계약을 맺어도 기쁠 겁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계약을 맺는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와, 이 보혈의 말씀 전할 때 막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희망의 보증이요. 원천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목적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런데 마귀에게는 우리의 희망을 죽이는 요소가 있어요. 넌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그것은 열등의식이요, 좌절감이요, 죄책감. 오늘 그거 들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요소는 우리의 희망을 죽이며 우리를 처절하게 억압하고 고통에 처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보혈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어디에 받아들이면? 심령에 받아들이면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가 다 물러가고 심령 속에서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열등의식 대신 용기를 주며 좌절감 대신에 뭐를 줘요? 생명력을 주고 죄책감 대신 의로운 자로서 자부심을 심어주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위대한 인격의 변화로 체험하게 됩니다. 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불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심령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혈을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도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과 길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과 길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가는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을 잘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용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살벌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용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용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무조건 용서받고 편안히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긍휼의 길입니다. 무슨 길? 긍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긍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이.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사랑의 고속도로가 열릴 자다.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라까지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활짝 열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행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을 자다. 이 길 외엔 속죄의 길이 없으며 사랑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한 고통을 통해 이 사랑의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영육 간에 복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받을 자다. 아멘. 영육 간에 복된 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영과 육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들어선 사람에게는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였나니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예비된 처소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의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또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회개하고 이 영생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이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파멸을 선언하는 보혈입니다.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의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의 상징이요, 소망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증거로 삼고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며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이라도 이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진 계기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십시오. 마귀와 대적할 때도 이 보혈로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는 그곳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나는 처소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